일어났어요. 원래 8시 일어날라 했는데 너 알람 내 알람 계속 울리다가 둘다야좀꺼 이러다가 8시 40분 넘게 넘어서 일어났어요. 딱 일어났는데 조금 깜짝 놀란 거는 여기 앞에 뷰가 예뻐. 일어나자마자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있어가지고 되게 이쁘게 일어났어요. 눈이 즐겁게? 근데 나가면 덥겠지? 얘는 왜 여기 있을까? 와, 바람이 엄청 부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잊지 못할 거야, 개인풀. 물이 되게 시원하다. 마사지가 되게 애매해, 지금. 짠! 옷을 마지막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좀 휴양지랑 어울리는 느낌으로 익선동 갔다가 샀었는데, 여기가 끝나시여서 조금 부담스러워서 위에 이것도 샀어요. 간단하게 화장을 하고, 마사지 못 받을 것 같지 않아? 9시 20분이고, 조식이 10시 반까지인데, 우린 지금 화장을 끝내고 조식을 먹고 마사지를 가야 돼. 어제랑 약간 비슷해. 난 조식은 포기 못해. 그럼 마사지 포기하자. 아, 마사지 시간 너무 애매해. 우리가 진짜 일찍 일어나던가 했었어야 돼. 근데 여행 후반부는 피곤해서 일찍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취소한다고 말 미리 하는 게 좋겠지? 그러면 여유롭게 화장하고, 여유롭게 밥 먹고, 산책 한번 하고, 그게 낫겠지? 마사지 어차피 오늘 저녁에도 있어가지고, 아쉽지만. 비싼 리조트 마사지도 못 해보고 가네요. My reservation is 10:30 AM, but we have another schedule, so we want to cancel the spa. Okay, thank you. 되게 간단하게 취소해줘. 오케이, 바이바이. 확실히 여행 올 때나 맨날 화장하지? 이렇게 맨날 화장하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다. 약간 눈알 뒤쪽이 뻐근한 느낌 알아? 시신경이 뻐근해. 간단하게 세수해주고. 여기서 선크림 제대로 안 바르면 진짜 타겠어. 어제 잠깐 인스타 라방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언니 왜 이렇게 인중이 푸르스름해요? 근데 보니까 진짜 푸르스름한 거야. 수염 잘못 깎으면 여기 푸르스름하게 남는 것처럼 푸르스름해가지고 깜짝 놀랐어. 어떤 분들이 착해가지고 그거 파데가 지워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라던가, 그빛 때문에 그거 잘못 보이는 거예요 라던가 막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 있었는데 실제로 봐도 푸르스름해요. 제가 중학교 때 별명이 아빠였거든요. 수염 났다고? 여기 특히 털이 많은 것 같아. 제모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귀찮아서 못하는 성격이라. 몇 번씩 가야 되고 그러더만. 5번, 10번 막 이렇게 가야 되더만. 최소. 언제 가고 앉았어. 파데 최상인 것 같아. 제가 좋아하는 파데 다 넣었거든요. 뭐냐면 제가 엄청 좋아하는 FMGT. 어쨌든 201번 두 개를 같이 섞어서 보통 쓰는데 슬림핏. 그거를 넣었고, 그거에다가 요즘 엄청 빠진 디올 무슨 어쩌고 글로우 파운데이션을 넣었는데 지금 내가 요즘 쓰는 파운데이션 중에 아주 최상인 것 같습니다. 그거 세 가지를 섞으니까 피부 표현도 예쁘고 적당히 커버력도 있고 막 두껍게 발리지도 않고 아주 완벽해요. 거의 인생 파데 수준이야. 그거 세 개가 섞어 쓰기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더페나 디올이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도 솔직히 후회 없는 파데입니다. 두개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화장을 매일매일 했더니 약간 질렸어요. 눈화장 최소로 해야겠어. 사진 잘 나오려면 약간 화장 그래도 신경 썼었는데 요즘에는 어플이 화장을 다 해줘요. 마스카라도 하지 말아야겠어. 아주 잘 쓰고 있는 유니팝콘 파우치. 어제보다 오늘이 날씨가 더 좋은 것 같아. 주식을 먹으러 갑니다. Follow me. 빵류가 있고, 여기는 누드 스테이션인 것 같고, 여기는 약간 요리 섹션? 볶음밥 있다. 밥류? 각종 음식을 담아왔어요. 계란 써인데이 사이드업이랑 카페라떼도 주셨고, 쌀국수랑 아울로우나 밑광도 있어요. 아, 커피 좋다. 니 것도 가져왔는데 니 것만 가져왔더라. 이게 밑광인지 까올로우인지. 괜찮은데? 어제 우리 룸서비스 시켰던 것보다 색깔이 괜찮아 보이는데? 룸서비스가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왠지 룸서비스보다 나은 것 같아. 별로 기대를 안 했더니 괜찮은데? 내가 다잘 먹기는 해. 나는 약간 학창시절에 그 애들이 급식 다 별로라고 할때 애들 거 남은 거 주워 먹던 애여가지고. 하지만 엄청 맛있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해요. 웬만하면 다 먹을 수는 있지만 뭐가 진짜 맛있느냐에 대해서는 진짜 엄격한 편이랄까? 강주희도 인정했어. 홍선님이 진짜 맛있다면 진짜 맛있는 거라고. 먹을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다잘 먹는다 그래서 그게 다 맛있는 건 아니야. 난 약간 조식에서 이런 써니사이드업에다가 베이컨 올리고 이런 감자 같은 거 이렇게 얹어가지고 케찹 올려가지고 계란 이렇게 터진 거에다가 이것도 한입 먹고 볶음밥. 김치가 있던데 김치가 되게 한국 김치 맛이야. 역시 조식은 빵! 버터 발라 먹는 그거.
여기 빵이 또 맛있다고. 버터랑 버터를 빵에다 딱 발라서. 맛있어? 괜히 베트남 단미가 맛있는 게 아니야. 빵이 맛있기 때문이야. 여러 가지 잼이 있길래 가져와 봤어요. 파인애플 잼, 살구잼, 이건 딸기잼이겠지? 딸기잼, 딸기잼 맛있다. 빵 맛있는데? 버터만 발라먹는 게 제일 맛있어. 내가 미니 핫케이크에다가 누텔라를 발라왔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 잼에 누텔라에 메이플 시럽. 이거 가서 어떻게 살 빼냐 이거. 내가 여행을 자주 가는 시즌에 살이 확 쪘더라고. 왜냐면 여행에서 진짜 이렇게 먹거든. 그럼 갔다 와서 항공에서 들어가서 또 항공. 맞아 맞아. 마지막으로 과일. 땅을 먹어서 그런 걸까? 맛도 안 나. 해변에 살짝 갔다가 오자. 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림 같지 않나요? 근데 이게 그림으로 보면 좋은데 실제로 있으면 숨 막히게 더워요. 오늘 OOTD 예쁘지 않니? 진짜 덥다야. 약간 결을 가려줄 파란색 레이스 옷과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보헤미안스러운 패턴 알죠? 이런 거. 뭐야, 저 이것도 익선동에 샀어요. 익선동 나의 거의 무슨 쇼핑 플레이스야. 와, 덥다. 와, 진짜 예뻐. 여기서 사진 찍어야 돼. 아니, 풍경이. 그게 더워요. 아, 저거 봐라, 이거. 댓글 달리겠다. 언니, 뷰티 유튜버들이 하는 예쁜 척 잘 못하죠? 네, 맞아요. 뉴트리지나 폼 클렌징. 포카리 스웨트잖아. 뉴트리지나가 아니라. 와, 카메라 워킹 쩐다 진짜. 머리 먹지 마세요. 머리 먹지 마세요. 피부 양보하세요. 구경해보자, 여기 좀. 우리 마사지를 포기하고 지금 여기 왔다. 어, 햇빛이 장난 아니야. 그늘로 좀 피신해야겠어. 뭐야? 어? 어? 네가 말한 줄 알았어. 여기는 뭐야? 여기는 레스토랑인가? 우와, 여기 봐. 이런 공간도 있었네. 여기가 약간 레스토랑, 다른 레스토랑인가 보다, 그지? 어제 레스토랑 나와서 먹을 걸 그랬나 봐. 룸서비스 너무 맛이 없었어. 나는 룸서비스를 몇 번 시켜 먹어봤지만 넌 룸서비스를 안 먹어봤잖아. 근데 맛이 없다고 하는 거면 진짜 맛이 없는 거야. 우와, 저기, 야, 야, 저 파도 봐. 파도 봐. 홍지연 파도. 홍지연, 뭐해? 파도 봐, 파도. 저 해변 갔다가 다 죽으면 어떡하지? 너무 예쁜데? 와, 파도가 부서지는. 여기서 바라보면 놀래. 지금 저의 시점. 이야. 저희는 저쪽에서 열심히 인생샷을 건지고 이런 사진을 찍었고. 너무 덥다 근데. 확실히 뭐 어디서 카메라를 들 때도 예쁘고 리조트가 예쁘게 잘 꾸며져 있긴 하다. 뭔가 컨셉도 딱 있고. 오늘 왔으니까 안 와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이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 근데 우리 그 바나힐로 가는 투어를 신청을 해놨는데 그거 어디서 로비에서 탄다는데 여기 로비가 어딘지 아직도 모르겠어. 아, 숙소로 딱 들어왔을 때 이 시원함이 제일 좋아. 저는 마사지를 포기한 덕에 여유롭게 조금 쉬고 짐도 여유롭게 싸고 보내기도 하려고. 덕분에 구경, 여기 주변 구경도 하고 사진도 예쁜 것도 찍고 자기 위로하는 중이야 지금. 노래 좀 들어봐. 아, 이거 아닌데. 아, 고등이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머리 묶어버릴까?
핀을 가지고 왔는데. 아 촌스러워. 이거 내가 하니까 촌스럽지? 놈들이 했을 땐 이쁘던데 내가 하니까 겁나 촌스럽네. 아 이렇게 예쁜 핀을 사면 뭐하냐고. 나 이렇게 안 어울리냐고. 와 햇빛 쨍쨍하기 시작한다. 근데 바나힐이 되게 고지대에 있어가지고 되게 시원하대요. 얼마나 시원한지 이따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겉옷 같은 거 챙겨오라는 말 무시하고 왔거든요. 어 머리색 다 빠진 거 봐. 이렇게 금방 빠질 일인가? 이렇게 중간에? 차라리 중간에 꼽는 게 예쁘다 야. 아 난 아닌 거 같아. 저희는 이제 체크아웃을 합니다. 예. 오늘의 바캉스 룩과 캐리어 갑시다. 버기를 타고 리셉션으로 왔습니다. 땡큐. 저희 룸서비스 먹은 게 6, 7만 원짜리 플로팅이랑 6, 7만 원짜리 저녁이랑 7천 원짜리 음료수. 그래서 14만 원 정도 체크아웃을 합니다. 저희 짐 여기 있고. 예스. 너무 큰데 둘이서 타기? 헬로. 좋다 여기. 그러니까 너무 큰 거 아니야 둘이서 타기? So are we going to Banahill now? Banahill. Yes. Okay. 구름이 내가 본 구름 중에 거의 손꼽히게 예쁘다. 와 시원한 데서 보니까 더 좋네. 야 여기 봐. 너무 예뻐 이거 봐. 뭐야? 진짜 너무 예뻐. 인상주의 화가가 그려야 될 것 같은 구름이야. 저희는 바나힐 투어 버스 투어 택시를 예약을 한 거를 탔는데 그 한 사람당 8만 원 정도 줬거든요. 근데 이게 입장권 포함이고 마사지 포함. 근데 입장권이 한 3, 4만 원 해요. 그러면은 이거 하루 종일 이제 타고 공항까지 내려주는데 좋은 것 같아요. 차가 너무 커요.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이제까지 타고 있는 차 중에 그때 우리 올 때 공항 샌딩으로 했던 그 차랑 똑같은 차인 것 같아. 똑같은 업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냥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네. 뒤에 좌석이 엄청 많아요. 단체 손님을 위한 차인 것 같은데 우리는 차가 안 좋아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체크아웃 잘 하고 차를 타고 오늘 마지막 저녁 밤 비행기를 타기 전에 열심히 또 관광을 하고 돌아갈 겁니다. 500달러 환전한 거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았어. 얼마쯤 남았어? 확인해보자. 22만 원 넘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딱 거의 반 조금 넘게 쓴 거 같아요. 둘이서 40만 원? 400불만 했어도 충분했을 것 같아요. 돈을 와서 엄청 아끼지도 않았거든요. 우리 조식을 좀 빵빵하게 먹었더니 바나힐 가기 전에 점심은 안 먹어도 될 것 같고 가서 좀 뭐 배고프면 조금 주워 먹고 내려와가지고 마담란 한 번 더 가려고. 좋았어. 기사님이 뭐 티켓도 가다가 사서 주셨고 차 안에서 계속 한국 노래가 나와요. 산길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예약한 투어 카톡으로 원래는 5인승 아니면 7인승 차량이라 그랬는데 너무 차량이 큰데요 이러니까 아 오늘 16인승 차량으로 업그레이드 되셨어요 이래가지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오늘 차가 남았나 봐요. 벌써 조금 배고파지려고 그러는데. 내가 너보다 아까 덜 먹었어. 니 아까 계속 먹더만. 저희는 기사님이 양산도 빌려주시고 친절하게 CU라고 하셔가지고 내려가지고 저 바나힐 케이블카를 아마 타고 가야지 싶어 타러 가고 있습니다. 아휴 덥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버스 옆에 있으면 엄청 습하고 더운 공기 나오는 거 알아요? 그게 그냥 그거야. 관광버스가 되게 많이 온다. 사람 많겠다 야. 오마이갓. 와 사람 뭐? 아 저기 있다 케이블카. 어디? 저기 보여? 선월드 바나힐. 들어가 보자 일단. 아 케이블카 위로. 와 메로나 먹을래? 바나나 맛 뽕따 맛있겠다. 지금 딱 이런 거 가게였어. 응? 여기 더 많잖아? 여기 더 많아. 케이마트. 약간 옛날에 바나나 보이. 입장권 내고 케이블카 타러 들어왔어요. 사람 되게 많아. 단체 관광객. 야 위에 봐봐. 라푼젤 아니냐? 우와 신기빵기. 약간 신슬기 이런 거 있지 않냐? 좋다. 죽는 거 아니겠지? 헬로. 오. 와 되게 커. 우와. 갑니다요. 무서워. 야 일단 아이스크림 사오기 잘했다. 오. 뭔가 딱이야 딱. 오. 빨라요 선생님. 오. 나 너무 무서워. 대박. 우와. 개 무서운데 개 오죠? 보이세요? 오 무서워. 다시 나 놀래. 아 진짜? 나 약간 보송포도 있어. 우와 여기 봐. 우와 멋있긴 하다. 멋있긴 한데 무서워요. 오이이
되게 빨라 그리고. 근데 이거 20분 정도 갔네. 뭐라고? 밑에 가는 거 봐. 속도가 개 빨라. 식은땀 나는데. 이거 멍멍한데? 아 더워. 아 무서워. 나 대관람차 같은 거 제일 무서워하거든. 엄청 경사죠. 이게 좀 이렇게 보여도. 아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니 나한테. 점지부. 와 진짜 빨라. 오 점지부. 체크아웃 하는 날에 바나힐 투어를 할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왜냐면 체크아웃 하는 날이라서 좀 힘들고 힘들 것 같아가지고. 진짜 아이스크림 천천히 먹는 사람이거든? 아이스크림 다 먹으려는데 도착할 기미가 안 보여. 경주가 나처럼 아이스크림 천천히 먹는 데 처음 봤단 말이야. 우와. It's an exciting time for Halloween celebrations. 좀 시원한 거 같아. November to December, this will be the first for some leaflets next year. 그래? 응. With the purpose of protecting. 아 진짜 불길하다 야. 오이 아빠가 죽는 게 낫지. 저희는 레알 20분을 와서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빨리 내려주세요. 어, 저 무슨 손으로 박치고 있는 거 같은 다리? 어. 저거 봤어. 어디선가 봤어. 선생님. 아무렇지 않죠, 아무렇지 않죠. 아무렇지 않죠. 너무 무서웠어. 골든 브릿지래 저거 이름이. 시원하다 근데 진짜로. 이걸로 남기면 됐지 뭐. 그래. 어 시원해. 같이 가. 이거 손가락이다. 아주 쫙 내려다 보이는 절경이고요. 장관이네요. 요 다리를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왔어요. 덥네요. 그래도 확실히 지상보단 덜 더운 것 같아, 그치? 약간 저 뭐야, 놀이기구 있는 쪽으로 가볼까 봐. 그래? 여기 판타지 파크? 한 번 더 타고 올라가야 판타지 월드랑 뭐 시기 그 시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저기서 한 번 더 탔어요, 지금. 아 무서워. 어떻게 내려가냐 나? 뭘 더 짚고 있어 게다가? 왜? 이게 왜 있는지 알아서. 왜? 아 시크니스 백이 있어요. 토하는 봉지. 저기 뭐 이상한 거 타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막 타고 있어요 사람들. 에이? 줄 선 것도 보이는데? 사람 되게 많은 거 있는데 저기? 무섭겠다 저거. 오 너무 빨라요. 와 되게 아득하게 보인다. 저희가 타고 온 저기 저 케이블카가 있고 이건 딴 케이블카인 것 같아. 아 차가 차가워. 야 비 많이 오는데? 갑자기 비가 와요. 저 유니버설 스튜디오처럼 돌아가는 선월드라고 생긴 지구 모양이 있네? 근데 시원하긴 하다. 비 오니까 더 시원한 것 같아. 이거 약간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그런. 되게 넓다 야 길 잃어버리기 십상이겠는데? 저희는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지나가다가 갑자기 피자 가게가 있길래 어 피자 먹고 싶은데?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제로 콜라. 기대하지 않고 먹어보겠어. 짜잔. 소고기 페스토 피자를 시켰는데 되게 냄새가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창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되게 시원해서 딱 좋아 지금.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요. 땀이 다 식었어요. 호이 안에서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은 절대 식지 않았거든. 신선해 보인다. 과연 맛있을까? 아, 냄새 되게 좋은데? 어렸을 때 먹던 콤비네이션 피자만. 괜찮다. 얼마였지? 10,000원 좀 넘어. 괜찮네. 맛있어. 소고기가 맛있네. 페스토도 좋아. 나 원래 페스토 같은 거 되게 좋아해. 여름에 바나나 오는 거 괜찮은 것 같아. 밥 먹고 나왔는데 비 너무 덥고 사람이 진짜 많네요. 어우 야. 구름이 쩔러 갔네. 저기가 판타지랜드 가는 길인가 보다. 이건가? 이건가 봐, 그지? 이게 줄인가 봐요. 좀 길긴 한데 기다려보자. 알파인 코스터. 거의 다 왔어. 드디어 곧 타겠다. 50분 기다린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다 타고 내려왔는데 이게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멈췄다가 풀렀다가. 근데 앞에 애기랑 엄마가 되게 느리게 가가지고 계속 멈췄다가 탔다 하는데 우리는 안 멈추고 가고 싶은데. 근데 뒤에 딱 보니까 뒤에 커플도 안 멈추고 가고 싶은데 우리가 자꾸 멈추니까. 그래서 제가 뒤에 보고 Let's wait 이랬어. 그래서 한참 기다렸다가 한 번도 안 멈추고 쫙 달렸는데 진짜 너무 재밌네요. 나 레일바이크 같은 거 한 번도 안 타봤거든? 근데 레일바이크보다 훨씬 재밌는 거 진짜? 난 안 타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번 더 타고 싶은데 한 시간은 다시 못 기다릴 것 같아. 바나에 이거 타러 온다는 말이 맞네. 재밌네. 약간 경치도 되게 좋고 되게 스릴감도 있고 막 그렇다고 엄청 무섭진 않지만 바람을 이렇게 가르면서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네요. 끝나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우 무거워. 짜잔. 내 표정 봐. 신났어. 저는 꼭 이런데 엄마 이런 거를 사가는 편입니다. 약간 기념품이랄까? 둘 다 잘 나온 거 같아가지고 두 개 샀어요. 한 개에 3,000원 하네요. 예. 여기가 이제 판타지 무슨 월든가 뭔가 내부에 있는데요. 기념품 샵인 거 같은데? 이거 보여? 다이버시티. 디즈니가 아니야. 아 이러시면 안 되는데. 여기서 뭐 살 거는 없겠네요. 와 저기 자이로 들어있어. 저희는 판타지 파크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슬슬 내려가려고요. 케이블카를 타러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커피 하나 사갈까? 저희는 케이블카 타고 내려가면서 먹을 밀크티랑 커피 한 잔씩 사가지고 아주 날씨 좋고 기분 좋게 내려갑니다. 이거는 베트남 밀크커피라 해서 사봤는데 완전 더위사냥맛. 더위사냥보다 더 단맛. 밀크티는 적절해. 낙원 아니냐 시원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 바나히를 마지막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처음에 갔다가 그냥 시내에 가면은 너무 더워서 약간 화날 것 같고 지금 마지막을 좀 시원하게 끝내고 싶으면 추천. 오, 바람 불어가지고 흔들리는 것 같아. 와 예쁘다. 구름이 미쳤어. 저희는 지상으로 내려왔는데 갑자기 확 더워요. 그래 이거였지. 빨리 차로 가서 시원함을 만끽해야겠어. 안녕. 주차장에 왔다. 저기 저희 차 있어요. 둘이서 타기엔 너무 좋은 바로 저 차.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저희 앞으로의 일정은 지금 5시인데 빅시마트에서 간단하게 기념품을 좀 사고 마담란에 가서 저녁을 먹고 7시에 예약돼 있는 마사지를 갔다가 포함돼 있는 마사지 그리고 9시 전까지 다낭 공항에 가는 게 목표입니다. 되게 알차죠? 다낭 여기 오시는 분들 좀 여유롭게 오신다 하시는 분들은 바나힐 와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레일바이크가 재밌었고 그냥 뭐 시원해가지고 돌아다니기도 괜찮았고 대단할 건 없었지만 피자도 먹을만 했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 빌려가지고 체크아웃 투어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역시 나의 계획은 아주 좋았어. 오토바이가 진짜 많아요. 저희는 빅시마트로 갑니다. 저희는 마트에 왔습니다. 오, 가서 알차게 사봅시다. 약간 믹스. 우와 이거 사보자. 그니까 레몬하고 멋있다. 레몬 이거. 우와. 우와. 아 이거다 이거. 이거 일단 하나 사고 2,000원밖에 안. 2,000원? 이거 하나 살까? 그래? 100큐브 원래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들은 버전인 것 같은데? 플레인 어니언 햄 플레이버 이거 하나 사고. 우와 요거로도 되게 귀엽게 생겼다. 요 라루 맥주가 여기서 좀 유명한 맥주인가 봐. 400원밖에 안 해. 400원이에요 이거 하나 사보자. 이거 하나하나 사자. 라루 스페셜 이거 한 개씩? 응 귀여워. 몇 사야 해? 하나에 700원. 어. 미쳤네. 일단 두 개만 담을게. 하나에 160원. 진짜 싸. 그거가 유명하니까 네 개만 담을까? 응. 어떻게 생각해? 나 하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 이거 고구마 스틱. 어 좋아. 1,200원? 오. 진짜 싸다. 200원. 200원? 미쳤네. 이거 같아 그지? 코코넛? 응. 우와 그러니까 헤이즐넛이네. 저희는 진짜 급하게 쇼핑을 마치고 마담란에 와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고수 있는 것 같은데? 메뉴 엄청 특이한 무언가가 나왔어요. 고수량이 너무 심해. 근데 먹을만해. 이 볶음밥이 베스트였어요. 아 저걸 펼쳐서 마는 거였어? 오케이. 맛있네. 거기 우리 맨 처음 첫날 갔던 게 거기가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이것도 맛있는데 그게 더 맛있었어. 마담란에서 시킨 거 다 나왔어요. 요게 이제 반세오, 요게 쌀국수, 요게 모닝글로리, 요게 새물볶음밥, 요게 군고수에 요게 이제 튀긴 스프링롤.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볶음밥이랑 모닝글로리도 맛있고. 어 쌀국수 너무 좋네.
저희는 마담에서 밥을 다 먹고 약간 여유롭게 되게 일찍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우리는 스파랑 인연이 아닌가 봐요. 오늘 이거 투어에 예약되어 있는 것도 밥 느긋하게 먹겠다고 결국에는 취소해달라고 했어요. 약간 시간이 되게 뭐라지? 너무 애매했어가지고 결국에는 스파를 다 못했는데 약간 공중으로 돈 뿌린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먹을 게 더 중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랑 동생 모두 약간 먹을 게 최우선이어가지고 생각해봐. 먹을 거가 제일 중요하잖아? 당연하지. 이번 여행에서 제일 맛있었던 거 하나만 꼽아보자면? 나? 응. 하나만? 두 개. 두 개까지 허용할게. 반미랑 환탄. 반미랑 환탄? 아 환탄이 되게 맛있었나 보다. 응 너무 맛있었어. 나는 뭔가 기대를 좀 많이 했더니 맛있긴 했는데 그냥 그랬고 나는 은근히 그 한 개만 못 버리겠고 4점 이상이 여러 개가 있어. 5점까지는 없고 아직 4점에서 4.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맨 처음에 먹었던 반세오랑 되게 맛있었고 그리고 포기야 쌀국수는 한 4점 정도 그래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둘 다 되게 허름하고 위생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는데 맛 때문에 현지 맛집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리고 단미도 진짜 맛있었고 그 무난하기로는 마담란도 괜찮았던 것 같아. 호이안 음식은 생각보다는 그냥 소스였어. 미쓰리가 그냥 소스였었던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커피는 다 평타 이상이었던 것 같아. 커피 다 맛있었고 코코넛 커피도 너무 맛있었고 사실 코코넛 커피 먹으러 다시 와도 될 정도로 난 특이하고 맛있었던 것 같아. 베트남 음식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진짜 쌀국수에 빠지면 다 먹다. 공항스 여기 지금 아까 사온 것들을 넣고 있어요. 밀크라 써있긴 했어. 베트남 밀크? 달아. 달아? 써. 달고 써? 카페 쓰다 이런 맛인데 약간 뭔가 우유 없이 연유와 원액으로 이루어졌을 것 같은 맛이랄까? 베트남 커피 맛이야. 이거는 동생이 제일 잘 나가는 건 뭐냐고 물어봤더니 추천해줘서 사온 리치 티래요. 리치가 들어있는 거야? 이거 리치인 것 같은데? 맛있네. 되게 달다. 맛있다. 열리자마자 체크인을 하려고. 엄마가 미안해. 삐졌어? 어휴 미안해. 눈 동그래 돼가지고. 어휴 박치기. 그거 너도 잘 있었냐? 어? 어휴 엄마인 건 안 가보네.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쟁이. 싶었대요. 꼬리 다 가려요. 화면을 다 가려요. 비행기를 그래도 몇 번 한 적어도 한 1-20번은 타지 않았을까? 비행기를 그래도 꽤 많이 타봤는데 말이에요. 오늘 비행기의 흔들림이 이제까지 흔들렸던 비행기 흔들림 중에 최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 멀미를 했어요.
제가 원래 참말비가 되게 심한데 비행기 멀미는 없거든요. 한 번도 겪어본 적 없거든요. 근데 조금 많이 흔들린 적은 있어도 흔들리는 게 조금 오래 지속된 적은 처음이라 가지고 자다가 깨가지고 엄청 멀미를 했는데 동생은 비행기를 많이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흔들리는 거다 라고 생각해서 아 왜 이렇게 흔들려 하면서 잤대요. 저는 혼자 옆에서 이제 내 못장을 켜서 유서를 써야 될까? 별 생각 다 했어 혼자. 너무 흔들려가지고 계속 흔들려가지고 안 무서웠어? 하나도 안 무서웠다고? 나는 비행기 많이 타봤는데 되게 무서웠는데 오히려 많이 타봐서 무서웠던 걸까? 그런 걸 수도 이번 게 제일 쎘는데 나는 이제까지 겪은 것 중에 약간 태풍 온다 그래가지고 나는 태풍 때문에 이게 막 타고 가다면 어떡하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이대로 죽고 싶지 않은데 엄마, 아빠, 주마등 집에 있는 자룡이 아 귀여워 엄마가 살아 돌아왔어 우리 애기 밥을 줄 수 있어 자룡이 맛있는 거 줄까요? 아 깜짝 놀랐어 야 네가 누워서 깜짝 놀랐잖아 놀랬지 어? 자룡이는 개복치예요 뱃살뱃살 뱃살뱃살 험난했던 다낭 샘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 자룡이 안녕 밥 줘!